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셔서 장모로 뭐가 좋을지. 그 다음에 아, 한 가지 제가 여기 전문가 선생님 황 팀장님이 뒤에 계신데 나는 요걸 좀 여기가 복지가 붙어 있던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칼도 갖고 계세요? 진짜 갖고 계시네. 자, 잘라볼게요, 같이. 정화부에서 배꼽을 향해서 칼을 이렇게 놓습니다. 자, 잘라갖고. 한번 잘라보세요. 뭐, 아, 잘못 잘라도 상관없어요. 뭐, 신경쓰지 마시고. 네, 끝까지 자르셔도 되고요. 예, 완전히 자르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요. 끝을 약간 남기고 한번 잘라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현재로 이익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신선 농산물을 농촌에서 꼭 장악해야 된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그래서 두 가지 역할 분담. 농업농촌은 현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곡물 생산,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작물의 생산, 이 둘 중에 수지 맞는 쪽을. 기다린 걸 아는 거 같아요. 어떻게 와서 아는 거 같아요? 오시는 거 맞아요?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전문가 강의하면 막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알고 있는 걸 막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강의가 좀 막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남은 코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빨리빨리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실내공이 정화가 효과가 있다고 식물이 이제 이건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좀 더 실내 공기 효과를 지금 좀... 여러분이 하시니까 이 끼를 넣으시면 사방군데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한 분은 잡으시고 민세 비닐을 네, 옆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화분을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들잖아.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집에 딸기 박스 뭐 이런 거 이런 거잖아. 제가 이거 한번 보여요.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래서 마우스를 하네. 영 염증. 그리고 이제 제가 어성초랑 300초 중에 300초는 또 하나 뭐냐면 피부가 맑게 하는 효과가 있대요. 이것도 생겨나면서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들을 신뢰 있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도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먼저 이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깨비 방망이로 한 1분 정도 곱게 갈아주시겠습니다. 저기 손잡이를 누 잡으세요. 잡고 바닥을 긁듯이 바닥을 긁듯이 깊이 넣어주세요. 밑바닥까지 밭 그 꽃챙이를 갖다가 넣어야 돼요. 흘러가는데 물 부어버리면 반응이 안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간다거나 했을 때 과일과 과일 나눔 기준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 배가 아닌 것은 배우셨죠? 자료를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페이지는 아마 112페이지죠. 교재. 120도로 한 건 120도까지 안 죽고 버티는 지독한 놈이 있습니다. 고초균이라고. 이거는 저기 고초가 마를 거 후초자. 그러면 다른 수법이 보여요. 살짝 하얀 막을 얻어야 된다고. 네? 저 청소는 저 몰라요? 응? 청소도 안 하지 마세요. 맨날 이거 끝나면 내가 욕을 먹어요. 아, 청소는 아마 이장님들이 하실 거예요. 이거
없어가지고 하얀 막만 없어지면 돼요. 너무 많이 하면 뚜껑 긁어내면 안 됩니다. 아, 막을. 없어지면, 하얀 막이 모화된 균이기 때문에 긁어내면 얘들 버섯은. 버섯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버섯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11월 달에, 10월 11월 달에 버섯이 날 때도 있고, 이제 안 그래도 3월에는 버섯이 많이 나는데 가을에는 버섯이 그거, 안 나요. 그거 물 조절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래서 갈 때마다 잘못하면 그 물을요. 네. 자, 코니한테 걸려보셨어요? 그때 코니가 걸려보신 분들도 계세요. 학교 가면 꼭 그런 데 애들 있잖아요. 똑같이 코니 있는데 쟤는 안 걸리는데 나만 맨날 걸려. 왜 그럴까? 소개 시켜드릴 작물은 작물이라기보다는 그게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름이 아 새싹뿌리. 새싹뿌리.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실까요?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렸어. 아까 아까 얘기하드렸어. 어디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뭐 알고 있는데 표현을 못하겠네요. 미국에서 카네이션을 처음에 주신 분이 있어요. 이게 뭐 교육 인원이 30명이라 이러면 딱 30권 못 하잖아요. 한 35권 뭐 이랬다 하다 보니까 쌓여가지고 이만큼 좀 여유가 생겨서 갖고 왔어요. 예. 근데 필요하시면은. 이게 다 여기가 지금 좁아가지고 선생님 제가 아까 이거 담액식 수경재배 설명드린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이거 단으로 들었어요. 네 단이요? 네. 이게 세 단이요? 네. 세 개가 틀린다고요? 자 옆에 보시면 네네 맛있다. 밑에 묶이고 네네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네. 맛있고 아기 다툼이다, 아기 다툼. 얘네들 왜 키우는 거예요? 저거 먹으려고. 아~ 네. 먹이 먹으려고 그냥. 아~ 지금 먹이를 준 거예요? 네, 지금 먹이를 뿌렸거든요. 아~ 마지막에 중국이 아닌 거 있어요. 아, 여기서? 비닐 멀칭 안 하고요. 화학 농약 안 씁니다. 화학 농약 안 쓰는데 어떻게? 벌레를 어떻게 해결해? 여러분들도 이제 그 과정에서 배우긴 할 건데 어쨌든 동계방제도 하고 여기다가 비즈웍스를 재서 넣을 거예요. 8인가요? 여기다가 여기 하나 따로요? 제가 비즈웍스 여기 드렸어요? 이쪽으로 안 드렸네? 오래전부터 안 들어가고 저기 더 하셔야 되는데? 부을 때 난이도가 있어요. 빨리 하셔야 돼요. 이때.